이게 강남에서는 강남에는 아가씨들이 엄청 많잖아요. 강남에서는 300만 원 막 이렇게 됩니다. 인천에서는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금이신다입니다. 오늘은 네. 합의, 재회, 인연 이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재회나 이런 거는 솔직히 부적이 있어요. 재회 부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화력의 부적? 이거를 이제 좀 잘 이용을 해서 재회 쪽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비부적이라고. 네, 나비부적은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여우부적. 여우부적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비부적이 여우부적이에요. 아, 두 개가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나비부적에 이제 여우 생식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홀린다. 사람을 홀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적. 네. 그 여자가 갖고 있을 때만 효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남자가 쓸 때는 또 다르게 들어가요. 이제 앞나비부가 이제 남자분이 쓰시는 거고 순나비부가 여자분. 이게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효용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저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비 부적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차라리 인연 부적이 들어갈지 남녀 합의가 되는 다른 부적이 들어갈지 다 방법은 조금 틀려. 미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부, 합의부, 남녀부 뭐 여러 가지 부적이 있는데 네. 이 부적들과 여우부의 차이는 뭐예요? 나비부는 정말로 그냥 사람을 홀리게 하는 부적? 홀리게 하는 부적이고 인연부는 나에 맞는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부적. 그 다음에 뭐 화합부는 당연히 화합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부적의 효험이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이 이제 화류계 쪽에 계신 분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화류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좀 돋보이는 거지. 선생님. 네. 지금 이제 그 나비부, 여우부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화류계 네. 쪽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사례나 네. 선생님이 여우부나 여우부, 나비부를 써줘서 대박난 좀 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뭐 노래방 사장님도 오셔서 손님이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쓰시고 갑자기 손님이 막 온다는 거야. 그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뭐 베트남, 동남아 이쪽 분들이 오는데 이쪽 분들도 어떻게 소개소개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잘 지내고 싶다 한국에서 이래가지고 뭐 좋게 나비부를 써서 인연을 맺어줘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아서 집도 사신 분도 있고 나비부하고 이게 거의 무슨 만능부네요. 얘기 들어보다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귀인부적이지 이게 정말로. 귀인부적이에요. 돈도 따르고 사람들한테 내가 돋보이고.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은 솔직히 사람이 따라야 되잖아. 주위에. 그쵸. 근데 요런 부적을 쓰시면은 사람들이 잘 붙어. 나비부, 여우부, 남자를 아까 쓴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일반 남성분들도 많이 쓰러오세요. 그쵸. 많이 쓰러오시죠. 뭐 못쏠 한마디로 못쏠 분들도 쓰시고 취미 생활을 하다가 만난 분들도 있고 여자들이 뭐 자꾸 연락이 온대.
부럽네요. 그거는 조금 신기해. 내가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네. 그 나비부, 여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근데 화류계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이미지를, 이 부적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나비 부적이 원래는 정말 화류계 부적이지만 요새는 뭐 역으로 재회 부적이든 뭐 합의 부적이든 이렇게 잘 쓰니까 뭐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고 뭐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